있냐? 저희는 지금 또 놀러 가고 있습니다. 버스 타볼게요. 저희는 버스를 타고 지하철 타러 왔습니다. 어디 가는 거예요? 배불러. 저희는 밥을 먹고 나왔고요. 이제 옷을 좀 볼까? 옷 사러 갑시다. 옷 사러 갑시다. 어디 가시죠? 저희는 이케아에 가고 있습니다. 왜 가시죠? 이케아에 놀러 갑니다. 놀러 가십니까? 네. 가볼까요? 가볼까요? 안녕하시오. 안녕 못하시오. 오랜만에 그거 하나 해볼까요? 뭐요? 얼굴이야? 얼굴이야? 저희는 이케아에 도착했습니다. 벌써 저희 영상에서만 한 세 번째인가요? 세네 번째 아닌가요? 똑해야. 오니까 날씨가 되게 좋아지네요. 어제 비 와가지고 조금 흐리지 않을까 했거든요. 너무 좋은데? 네, 너무 좋네요. 너무너무 좋아요. 얼른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 볼까요? 얘도 냉장고를 그냥 화장실 앞에 있으면 될 것 같아. 수건 넣는 거. 불도 하나쯤 있으면 좀. 어머 깜짝이야. 진짜 예쁜데. 오. 저희 이거 사려고. 하나 사줘? 3만 원인데? 푸딩이 좋을 것 같아. 그래? 푸딩이 줄 거 맞지? 어? 푸딩이 줄 거 맞지? 한 번만 만지게 해줘. 짜잔. 밥 먹으러 왔습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맛있겠다. 오늘은 디저트까지. 밖에 날씨 엄청 좋아. 맛있게 먹고 오겠습니다. 뭔데? 좋아? 일로 와봐. 응? 이상해씨. 너무 예쁘다. 힘드네요. 구경하다 보니까. 힘들다. 재밌게 보셨나요? 네. 오. 안녕. 오. 날씨가 미쳤습니다, 여러분들. 엄청 쨍쨍하고 더워요. 아까 외투 입을까 말까 엄청 고민했는데 입었으면 큰일 났다. 그러니까. 오늘 살 것 다 사고 코스트코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골드네요. 공식적으로 허가받고 촬영 중이에요. 저한테요? 네. 언제요? 요. 힘들다.
코스트코 왔다 갑니다. 요. 집에 갈 때 택시 타려고 택시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또 택시 안에서 봐요. 왔다. 안녕하세요. 근혁이네 혁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영상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되게 오랜만이죠,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가 영상 촬영을 하게 된 이유는 오늘 아주 특별한 프랭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곧 근이가 퇴근을 하고 올 거예요. 제가 근이가 오기 전에 제가 여자인 척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발을 샀습니다. 그래서 가발을 쓰고 집에 한번 앉아있도록 할 거예요. 퇴근하고 온 근이의 반응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방금 막 샤워를 하고 나와가지고 머리를 좀 말리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빨리 말리고 와볼게요. 네, 머리를 말려봤고요. 이제 한번 가발을 쓰고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발이 쓰기 너무 어려워서 일단 가발을 먼저 좀 쓰고 와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번 가발을 쓰고 왔는데요. 이상하네요. 뭔가 느낌이 이상합니다. 아, 너무 부끄럽습니다. 한번 거실에서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여러분 이렇게 저는 거실로 나왔는데요. 아, 생각보다 여러분 너무 더워요. 가발 쓰고 있어서 그런지 더 더워요. 과연 큰이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내 모습 너무 낯설다. 너무 낯선데요. 네, 이제 곧 근이가 도착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한번 근이의 반응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선풍기를 준비했어요. 가발을 쓰니까 너무 더워서. 안녕. 보세요. 안녕? 저 사장님. 빨리 와, 이렇게 앉아봐. 안녕? 안녕? 저 올라가셨네. 나 너 여자친구. 여자친구세요? 안녕. 오늘 별일인가? 어때? 놀랬지? 신기하다. 프랭크 성공. 너무 오랜만에 영상 찍어봐가지고 막 횡설수설했거든. 되게 잘 어울린다. 저요? 워낙 예쁘게 생겼어. 저요? 제가 좀 어때? 자연스럽지? 되게 신기하다. 진짜 같아. 고마워. 너무 더워. 오랜만에 영상 촬영을 해보았습니다. 프랭크 대성공! 대성공. 어땠어? 들어왔는데 깜짝 놀랐어? 갑자기 어떤 여자가 날 쳐다보는 거야. 그래서 누님인가 했지. 아, 진짜?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프랭크 성공했고요. 누구예요? 근순인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잊지 마세요. 안녕. 고마워요. 무서워. 안녕.